지금 같은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을 막는 건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뿐입니다. 감염병과 그의 인연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국군수도병원에서 군의관으로 근무하며 우연히 접한 말라리아가 시작이었는데요. 지난 79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말라리아가 최근 몇 년 사이 휴전선 부근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을 따라 확산되고 있습니다. 그때 우리나라에는 말라리아가 박멸됐었어요. 그런데 갑자기 전방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생기는 거예요. 한 20명쯤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이상하다. 우리나라에는 없는데. 또 여기 걸린 사람들은 그 병사들이잖아요. 병사들이 그 당시에 외국에 거의 못 나갔거든요. 지금이야 흔히 나가지만 국내에서만 지냈던 사람들인데 이게 어디서 걸렸을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게 국내 예전에 뭐 일제시대에 있었고 그 조선시대에 있었던 말라리아가 우리나라도 다시 나타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됐죠. 다시 유행하기 시작한 말라리아 연구에 몰두한 임채승 박사. 5년간의 연구를 통해 전량 수입에 의존해오던 진단시약을 국내 최초로 제작했을 뿐만 아니라 치료법까지 개발하며 말라리아와의 싸움에서 승기를 잡았습니다.